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난리가 났으며 이렇게도 당대표 할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이번 차기 당대표 유승민 28%, 한동훈 26%, 윤상현 3%, 진짜 국민의힘 망했나요? 당대표 선거, 선관위 K-버팅, 망하려고 작정한 국민의힘.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이 4.10 부정선거와 관련해 폭탄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가 분명함에도 왜 국민의힘 지도부 저런 결정을 했을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썸머리부터 보시겠습니다. 황당 그 자체지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유승민 28%, 한동훈 26% 접전. 자,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제대로 박살을 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또 중앙선관위 K-버팅 시스템 사용 충격적. 국민적인 부정선거 위협에 단 1도 관심 없어. 야, 진짜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저 국민의힘 망하고 아예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당을 하나 내던지 해야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위, 전체에서는 유승민 전 위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 해서 명령 대전을 치루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당내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에서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11일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표 후보별 적합도는 유승민 전 위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뒤이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를 기록해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어 나경원 동작을 당선인 9%,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7%, 안철수 위원 7%, 윤상현 위원 3%, 권성동 위원 2% 순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여론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과 지지층 사이 인식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만을 대상으로 후보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원희룡 전 장관 13%, 나경원 당선인 11%, 유승민 전 위원 9%, 이게 맞죠, 이게. 9%, 안철수 위원 6%, 윤상현 위원 3%, 권성동 위원 3% 순이었습니다. 야, 무당층에서는 유승민 전 위원 21%, 한동훈 전 위원장 17%, 나경원 당선인 12%, 안철수, 윤상현 각각 5%, 권성동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는 유승민 전 위원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위원 40%, 한동훈 전 위원장 16%, 안철수 7%, 나경원 5%, 윤상현 3%.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유승민 전 위원이 43%, 한동훈 12%, 안철수 7%, 나경원 5%, 원희룡, 윤상현 3%, 권성동 2%. 지역별로 살펴볼 때는 대전, 충청, 세종, 광원과 34%, 부산, 울산, 경남 33%, 서울 25%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높게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위원은 경기, 인천 경기 32%와 광주, 전라, 제주 31%, 대구, 경북 28%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26%와 70대 이상 32%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우세했고, 유승민 전 위원은 20대 29%, 40대 34%, 50대 29%, 60대 29%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유승민 전 위원 32%, 한동훈 전 위원장 23%, 여성은 한동훈 전 위원장 29%, 유승민 전 위원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윤상현 위원, 권성동, 미치겠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또 중앙선관위 K-보팅 시스템 사용 충격적.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중앙선관위에 K-보팅이 쓰여집니다. 성일정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투표는 중앙선관위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및 자동응답 시스템 ARS 투표가 7월 19일부터 20일에 진행되고, K-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7월 21일부터 22일에 추가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 당일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차례 토론회와 K-보팅 투표, ARS 투표, 여론조사를 거쳐 7월 28일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7월 23일 개최되는 전당대회 장소는 일산 킨텍스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7월 28일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국회 대강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문제는 충격적인 K-보팅입니다. 최근 대외적인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조직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K-보팅은 특히 보안 문제에 있어 허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엠넷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의 시청자 투표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을 당시 투표에 사용된 시스템이 바로 이 K-보팅 시스템입니다. 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4개의 시즌에 걸쳐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리즈 모든 시즌에서 충격적인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투표 결과 집계 후 방송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녹화 방송의 경우 투표 결과는 짧게는 2일에서 3일, 길게는
6일에서 7일 후에 방송 집계 후 광고를 내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시차를 둬 결과를 공개했는데 프로듀스 101 측은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안 PD 등은 내정해둔 데뷔 멤버들의 실제 투표 결과값에 미리 정해놓은 득표 비율을 곱하는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했으며 순위권 안에 있는 연습생을 탈락시키고 순위권 밖에 있던 연습생을 순위권 내로 조작했다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미 수년이 지났고 K-버팅 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 됐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K-버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스스로 국민의힘이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많은 K-버팅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하태경 위원은 발표된 투표 통계 자료에서 특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착안하여 이들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숫자의 배열이 프로듀스 101의 투표 결과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결정적인 충격 증거가 되었으며 법원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인정했으므로 해당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프로듀스 101 조작 사건 외에도 선관위 K버팅에 대해 위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보안이 철저하고 안전한 시스템도 많을 텐데 왜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된 선관위의 K버팅을 이번에도 역시 또 사용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계속 K버팅을 사용하는 걸까라는 의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피해자면서 왜 4.15 총선과 4.10 총선의 국민적 의혹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후보자에게도 그 상세한 결과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선관위 직원 3,000명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함께 선관위는 크고 작은 해킹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원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보안이 취약하고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굳이 이런 선관위의 K버팅 시스템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사용하려는 국민의힘 수뇌부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